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했습니다. 예. 세상 살기 참 힘들다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사는데 힘을 얻죠. 어디서 힘을 얻어? 왜또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냥 이상하죠. 웃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상하게 웃어요? 웃는 게 네. 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이 느낌이 확 드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박사님이 말씀만 하셔도 즐거워서, 아, 사연의 그래요? 기쁨을 느껴서 계속 네. 웃은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짠 선생 나오셨습니다. 짠입니다. 네. 왜난짠 선생을 보면 짠한 느낌만 들까요? 이름 받는 바꾸세요. 게큰거 아, 같다니까요. 그래. 이름 바꾸세요, 웬만하면. 짜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이름을 바꾸면 자기 운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개명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점쟁이한테 가면 뭐 특별히 할 이야기 없으면 이름이나 바꾸는 게 낫겠어. 너 이름이 아무래도 안 좋아. 그러고 또 재밌는군요.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이름 바꾼 사람 치고 또저 있어요. 최순실 이름만 8번 개명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네. 최순실이 최서연인가? 네, 맞아요. 예, 네, 그걸 바뀌었대요. 그리고 그거 바꾸는 지 얼마 안 돼서 그동안 40년 동안 잘 살았던 게 망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일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근데 최순실도 잘 몰랐어요. 본인이 일이 꼬인 거는 이 정유라 때문에 일이 꼬인 거지. 그리고 정유라도 이름을 또 바꿨어. 맞아. 예. 아, 뭐였지? 아영? 정유미? 뭐 이런 예, 거 아닌가? 어쨌든 간에. 근데 정유라 때문에 그 이름도 바꿨는데, 정유라가 사실은 애 낳고, 이 학교를 안 가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학교만 갔어도. 출석 없이 갑자기 학점 예, 받고 학위 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고 그게 뭐, 입시 부정, 이게 불거 적혔어요. 그리고 이대 총장이 정유라 입학하기 전에 최순실하고 또 짝짝꿍 지내고, 최순실한테 늘 전화 받고, 최순실이 전화 받으면서, 또, 박근혜하고 전화하는 거를 이대 총장 있는 데서도 다 보여주고, 뭐, 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니라고, 애는 그 상황이니까, 대학 총장도 거짓말의 달인이 돼야지 대학 총장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내 이야기하면 또꼭그 연세대 정가병, 그 인간이 꼭 떠올라요. 그분 거의 여기 또 다른 패널이신 것 같아요. 아, 하도 많이 언급이 또 돼가지고.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그러게, 그러게. 네. 아, 근데 연세대학교 정가병이라는 그런 인간이 총장이 되고 했다는 건 연세대의 불행하긴 한데, 뭐, 어떡하겠어요. 연세대가 대학으로서 더 이상 존재 이유를 가질 수 없다는 거를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네요. 네. 근데 자르시고도 이렇게 잘 살아 계시니까 본인 일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찌질하게 사는데, 어? 아, 왜 그러세요? 댓글에 또 박사님이 잘리신 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큰 저기가 기회가 됐다, 좋다, 감사하다, 막 이런 댓글도 많아요, 박사님. 인간들은요, 남의 불행이요, 다 자기의 즐거움과 삶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연으로 그렇죠. 들어갈까요? 그렇죠. 네. 나 진짜 밤 잠이 안 와. 지금도 잠이 안 와. 아, 정말요? 아, 그럼요. 요즘도 내가 꼭 자기 전에 술을 몇잔 마셔야지 술김에 자고 있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그쵸, 박사님. 남들한테 상담도 해주고 사는데, 그죠? 그죠. 근데 다른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뭐 정가병 날 자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정유라 이대 부정 입학한 그것만큼의 의미도 못 가지고. 직업도 못 받고, 그분 잘 계세요? 정가병 총장.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죠. 그러세요? 그것도 연세대 명예 교수로 아직도 있고, 안타깝게도 이제 지가 그 정년 퇴임하고 나서 금융통화 위원장, 금감원 원장 같은 그런 자리에 안 되면 뭐 어디 갈줄 알았는데. 박근혜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완전히 참 그냥 이 본인은 연금 받고 먹고 살겠죠. 그리고 또 총장까지 했으니 연금 엄청 많이 받고, 물론 또 연세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본인도 챙긴 게 많을 테니까 뭐
그걸 가지고 더 잘 먹고 살겠죠. 예, 연세대 총장할 때 천억인가 뭐 들여가지고 연세대를 완전히 또 공사판으로 만들었어요. 왜 이걸 해야 되냐 교수들이 막 그랬는데 했어요. 그 뭐 이명박이 수십조를 들여가지고 4대강을 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명박이 저렇게 했으면 최소한 공사비 몇 프로나 지가 땡겨 먹어가지고 네. 했을 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생각들 하죠. 연세대 총장도 천억 이상의 공사를 했으면 몇 프로를 땡겨 먹었는지 알 수 없죠. 그죠? 그런 일이 있어도 알아서 다 하는 게 네.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왜 하죠 우리가? 오늘 또, 사연이 네. 오늘 사연이 사연이 남으니까 또 박사님의 주량을 늘려주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그것 때문에 술을 더 마시고 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사기당한 거. 네. 네. 방심서 스튜디오를 마련하는 일하고도 관계가 돼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진짜 스튜디오를 작년에 다 마련해주고 자기만 믿고 그냥 너는 돈만 내라 내가 그럼 다 해줄게 그래놓고 콘크리트 골조만 만들어놓고 이 에어컨을 달았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를 안 달아놓고 에어컨 다 달아놓고 다 달았대. 뭐야 그렇게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신기하죠. 그래서 진짜 나중에 그 부실 시공 감정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야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분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쉽지 않죠. 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내한테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쳤어요. 부실 시공 사기. 뭐 시공업자들 사기 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대. 이렇게 놀랍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와 근데 무슨 사연이라고? 그 얘기를 한 번씩 하시는 걸 아주 감명 깊게 들은 분이 보내주셨어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황심소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청취하는 애청자입니다. 제 삶의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저와 비슷한 사연을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정신무장을 해왔는데요. 최근 박사님께서 사기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의외라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님처럼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분이 웬일이에요. 그러다 문득 무서워지더라고요. 박사님도 당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사기꾼한테 만만해 보일까 하고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호구 같은 고객, 호갱입니다. 남들은 스마트폰 반값에 잘도 사는데 저는 비싼 요금제에 부가 서비스를 왕창 넣어서 정가에 사고요. 또 얼마 전 일부러 거리가 멀어도 아는 분 미용실로 가서 세팅 파마를 했어요. 머리 안 상하게 잘해주겠다는 말에 영양제까지 추가했는데 머리가 개털이 됐네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시술 시 파마 풀리는 약을 넣거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영양 케어를 권한다네요. 설마 지인인데 그러겠어 싶기도 한데 찝찝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백을 하자면 이 호갱도 유전인지 저희 아버지도 크게 사기당하셨어요. 학교 선배가 저희 아버지께 미국 국방성에 자금을 조달하던 외국인 사업 파트너 찰스가 병원 치료를 받으려 한국에 왔다며 병원비를 대신 내주면 높은 이자까지 쳐 갚아주겠다고 꼬드겼거든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은 아버지께서는 몇 차례에 걸쳐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선뜻 건네셨어요. 근데 이때도 의심을 못하셨대요. 그 사기꾼은 세 달 뒤 아버지께 접근해 찰스의 호텔 숙박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계좌가 세계은행에서 보증하는 특수계좌라 인출이 쉽지 않다며 1천만 원을 더 받아갔어요. 사기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아버지께서는 미국 CIA가 테러 집단인 알카에다 자금으로 의심해 묶어둔 자금을 풀려면 돈이 필요한데 다시 한번 빌려주면 그간의 빚을 다 갚아주겠다는 선배의 말에 속아 3천만 원을 더 뜯겼어요. 그 선배는 어떻게 됐냐고요? 수사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달 고작 벌금형 1천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아버지 말씀이 돈도 돈인데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마음의 상처가 더 쓰라리다네요. 파마 하나를 망쳐도 이렇게 속상한데 아버지가 느낄 자책감에 가슴이 아픕니다. 박사님께 사기친 사람도 아는 사람이었다면서요? 박사님께서 가슴 아프시겠지만 저와 아버지 같은 세상의 호갱들을 위해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심리, 특히 지인한테 당하는 심리와 사기 안 당하는 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는 데 큰 지침이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참.
야, 이 상체에 소금 뿌리는 야, 상담사는 이렇게 해도 보낼 수가 있군요. 사기 당하는 사람의 심리를 알려달라고. 제가 사기를 당할 때 어떤 심리였는가. 그렇죠. 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잘 안다고 하는 막연한 지인, 또 괜찮아 보이는 선배 말을 믿고 그냥 뭐든지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될까? 너는 돈만 되면 돼. 아니 그게 뭔지 몰라도 되나요? 아이 괜찮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네 그러시죠. 이래가지고 은행에 돌아다니면서 돈만 빌리면 내 일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건물 지을 때. 그러면 왕창 사기를 당하더라. 그럴 때 나도 참 고민을 해봤어요. 아 진짜 내가 황심소 이쯤 번듯하게 잘 녹음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마련해야 되겠다. 아 내가 WPI 워크샵을 진짜 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금 편안한 공간, 널 공간이 좁아가지고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아, 연구를 할 수 있는 또는 상담을 좀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좀 안정되고 좀 편안한 상담실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근데 돈이 없는데. 아이 걱정하지 마. 너 집 있잖아. 집 팔아가지고 그거로 하면 나머지 은행에서 다 돼. 누가 그런 조언을 하셨나요 주변에? 아이 당연히 주변에 빌딩도 몇 개 가진 선배 같고 조언을 해줬죠. 당연히. 아 그럼 선배님 빌딩도 있으시고. 아 빌딩을 직접 지으셨어요? 아 그럼 경험이 많으시겠네요. 아 그럼. 아 잘 아는 너 동기 누구 있잖아. 걔한테 맡기면 돼. 아 이런 스토리가 된 거예요. 믿지 않기가 좀 더 힘들 건 상황인 거. 아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넌 걔가 하는 대로 돈 달라고 할 때 돈만 주면 돼. 그건 조금 이상한 조언인데요. 왜? 보통은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친하게 해도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살짝 간을 보거든요. 진짜 믿을만 한지를 작은 그러니까, 걸 시켜보면서. 사실 그래요. 나는 그냥 아 저 사람이 저걸 잘하는 거 나면 믿고 맡겨. 아... 그것이 사기당하는 1차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네. 호갱 조건. 호갱 조건. 믿고 맡기는 거. 호갱 조건. 네. 근데 사실 사람이 매번 뭐 이렇게 깐깐하게 이렇게 다 짚으면서 하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할 때마다. 그 짚으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네. 그걸 하기면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계약서를 쓴다 할 때 그 계약서의 아이템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스탑 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근데 우리는 계약서는 그냥 야, 형식이고 다 우리 믿고 하자. 사기의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사실 잘 모르기도 해요. 그런 계약서를 볼 때. 그럴 때 자기가 모르는 계약서는 써지 않는다. 박사님도 그러면 그렇게 계약서를 잘 안 보시고. 아 당연하죠. 계약서를 금액만 봐요 우리는. 그런데 그 세부 내용을 안 봐요. 그러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보통 보면 그 하나하나 약관들을 다 읽어보셔야죠. 우리가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아니 읽어보죠 잘 약관.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그거는 내가 약관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험에 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야 약관 이런 거 봐봤자 머리 아프가니까 그냥 다 믿고 맡겨. 우리 항상 그렇게 이야기 듣잖아요. 네. 네. 그거 야 내가 이거 네 봐가지고 이 보험 드는데 그러니까 그거 읽을 필요 없고 내보고 해. 저도 성격이 좀 급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솔직히 매번 이렇게 너무 깐깐하게 보기도 좀 귀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일이라면 그 계약서의 내용을 다 알기 전에는 하지 말 것이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진행해야 되는 일이라면 믿으라는 걸 믿고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러다가 생기는 건 자기 책임. 그렇죠. 감수해라. 그렇죠. 왜? 그러니까 저 항상 그래요. 뭐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데요. 누가 돈을 빌려달라는데요. 그럴 때 항상 나중에 그 친구한테 떼었어요 라고 할 때 사람들 그죠? 야 계약서 썼냐? 그럴 때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쓸 관계면 빌려주지 말 것이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빌려줄 거라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줬다고 생각해라.
뭐 가족이나 친척분들이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첫 번째 그래요. 아, 제가 빌려드리기보다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돈은 요청하시는 돈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내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 그 빌린다고 나도 은행에 가가지고 빌려야 되는 거라면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분도 대단하시네요. 박사님 같은 분에게 사기를 치실 생각을 하라니. 내 같은 사람이 사기치기가 가장 좋죠.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건물을 짓겠다. 그때부터는 그리고 또 참 사기치기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은퇴한 교수, 은퇴한 군인, 은퇴한 공무원. 근데 난 은퇴를 한 게 아니라 잘린 교수 더 좋죠. 그럴 때 내가 속으로 생각했죠. 에휴, 그래 은퇴한 교수는 사기칠 수는 있지만 잘린 교수면 그래도 불쌍해 보여가지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이겠지. 설마 사기는 치겠어. 그래도 아는 사람인데. 원래 사기는 아는 사람은 치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기를 치고 싶어도 치지를 못해요. 믿어주질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사기를 칠 때 사기꾼이 하는 소리 첫 번째, 날 믿어. 난 못 믿니? 혹시라도 이야기하다가 누군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아 얘는 지금 내한테 사기 치려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사기 안 치고 도와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요 박사님,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사소하게는 지금 미용실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 일상에는 사실 조금만 눈 감으면 눈탱이 맞는다는 맞아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뭐 머리 하러 가서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핸드폰도 맞죠. 머리 하러 갈 때 네. 머리 안 상하게 잘해주겠다라는 말, 안 상하게 잘해주겠다라는 말일 때 영양제를 쓰세요, 뭐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머리가 개틀이 됐대요. 그 말은 본인이 개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 미용실에 갈 때마다 개같이 행동했다는 이야기죠. 속이기 쉬운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 말씀이시죠. 어쩌면 본인이 멍멍이 짓을 했을 수도 있고 개같이 행동한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멍멍이는 아무나 앵기거나 달라붙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분이 그렇게 당할 만큼 됐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내 사기친 이 시공하면서 사기쳤던 친구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할 때 네. 내가 사기치기 아주 좋은 잘린 교수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 그 친구한테 불쌍한 척을 한 거고 그 친구가 아~ 내가 다급한 내가 이 황심소라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해야 그래야 되지 않겠니? 라는 다급한 마음을 계속 보여주고 야 내가 니한테 이 돈 주는 건 이 집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월세로 있는데 내가 니한테 돈 주는 거야. 아 그럴 때 사기치는 사람은 얘가 내밖에 없겠구나 믿는 그렇죠. 나한테 간절하구나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먹 듣겠구나 이 생각이 그렇죠 너무 안타깝네요. 그 보통은 동정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로 사람들은 움직인다. 근데 그걸 또 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실제로 다 그래요. 근데 박사님 그 실제로 다 그런다는 거를 이 사건 경험하시기 전에도 알고 계셨지 않았어요? 머리로만 체험을 하는 거하고 머리를 하는 거하고 다르죠. 아 이렇게 다르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유전인지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는데 이 아버님이 선배 말 듣고 이상한 돈을 계속 준 거는 이 아버님이 그 선배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국 친구도 있고 친구 그러게. 찰스가 와가지고 국방승 일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대부분 당신이 사는 데 있어 당신이 좀 찌질하고 힘든데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대단한 일 또 그것이 큰 일 뭐 정부 일 또는 비밀스러운 일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선배 동기, 친구한테 사기당한 아주 전형적인 그리고 그 친구나 선배는 뭔가 대단한 거 나도 그 선배가 빌딩 몇 개 없었으면 그 선배 이야기를 한 개라도 한 개를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나름대로 빌딩도 있고 또 본인이 직접 그걸 지었고 내가 이 진짜 황심소 스튜디오 마련하고자 하는 그 동네 잘 알고 건물도 지어봤다니까
그런데 뭐 시공하는 건축하는 동기가 있다. 야, 걔한테 맡기면 잘할 거다. 그때 걔가 지 시공한 거 보여주고 처음 쇼를 했어요. 근데 전형적인 사기꾼의 특성들이 몇 개가 나타났어요. 아,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준비된 거를 다 보여주는데 전혀 앞뒤가 조금 안 맞아. 보여주는 거라니까. 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그 문제제기 하셨어요? 아, 그걸 왜 문제제기 걔하고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데를 찾아는 거지. 근데 다른 데에서 그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또 기본적으로 수준이 안 되는 거야. 겉으로는 뭐 경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뭐 설계를 뭐 누구한테 맡기고 뭐 시간이 지나가도 일이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부터 이제 내가 결정적으로 내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기 시작해. 내가 만든 타임라인을 내가 설정하고 그 타임라인 안에 이게 돼야 된다고 하는 조급함을 가지기 시작한 거야. 네. 아, 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의 이 역경, 내 이 찌질한 상황, 더 이상 나는 술을 안 마시고도 잠을 잘 수 있을 거다. 나는 그런 식의 구원의 마치 상징처럼 황심소의 스튜디오가 마련되는 그날이 되면 이런 식의 생각을 내가 일이 안 되니까 막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내가 이 황심소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즐겁게 어필할 수 있는 방송도 만들 수 있을 텐데 또 황심소 하는 사람들이 뭐 이게 제대로 녹음이 되니 안 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뭐 패널이 어쩌니 어쩌니 많이 또 댓글도 달리고 막 그렇죠. 뭐라 그러면 상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도 많이 달리고 있어. 지금도 많지만 그때 한참 심할 때가 있었지. 아, 뭐 찌질하게 그런 데서 하냐 뭐. 그래도 이거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또 푹신한 게 달렸어요. 지금 뭐 나를 그런 식으로 디스하는 기분이 좀 좋아요? 이게 최선이라 네? 이 말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이다. 사기당하는 와중에도 지금 그거 마련했는데 그래도 항심술 후원해 주시는 분이 저거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후원해 주니까 그 상황에도 꿋꿋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네. 감사하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아 작년 연말을 되더라는 생각 연말까지 그거 끝내야 된다. 아, 그러니까요. 그게 또 다른, 그게 나의 스스로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 미친듯이 하면 될 거야. 미친듯이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얘한테 주기만 하면 얘가 해줄 거야. 아, 그러니까 걔는 하는... 정말 신나셨겠네요. 그럼요. 이렇게 돈 잘 주는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그리고 좋아. 지가 하는 거 확인도 안 해. 무조건 돈 달라면 돈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이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에어컨 다 달았어 막. 근데 겨울이었으니까 야 에어컨 작동을 시켜 야 에어컨 리모컨 어딨냐 하면 작동을 시켜봐야 되는데 아 그 정도면 진짜 작정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와. 근데 뭐 그분 지금 그래서 어떻게 사세요? 어, 잘 먹고 잘 살죠. 잘 먹고 잘 사세요? 네. 심지어는 내 공사하는 거기에 지나가다가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 녀석한테 또 다른 공사까지 맡겼어. 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땅 파고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어이 이렇게 공사하는 거 보면 뭐 나도 공사 맡길 수 있겠네 해가지고 공사를 맡겼어요.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이 아니에요. 정확히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거기 공사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와. 그럼 원래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인데 지금 박사님한테만 그렇게 하신 거구나. 사기를 치는 인간은 사기를 치먹을 상황에 있는 인간은 사기를 치지 모든 사람한테 사기 치지 않는다. 무섭네. 아까 그 이 사연자분한테 개처럼 행동했다는 얘기랑 같네요. 그렇죠. 네 맞아. 저도 알겠어요. 사실 미용실 가서 이런 일 당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딱 봐요. 많은 실수. 그러니까 저는 되게 깜깜한. 그럼요. 좀 까다로운 손님이라서. 까다미. 그 마녀씨 머리를 개털로 해놔봐요. 그 미용실 개판대요. 그러니까 그 누가 묻더라고요. 아니 왜 저쪽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냐. 그래서 내가 웃음을 저쪽은 날 깐깐히 챙기고 공사를 시공해놓지 않으면 돈을 안 주니까 그렇지. 그렇죠. 아 근데 좀 사람을 각박하게 만드네요 세상에. 아니 각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코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근데, 확인해서 제대로 해라 라는 걸 정확히. 그리고 상대방도 거기에 부응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노예들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게. 아, 노예들의 나라. 주인은 노예를 들판에 보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일 잘하기를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노예 식장을 보내가지고 노예를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경계하고 살아야 되네요. 경계가 아니에요. 본인이 기대를 하지 말고 본인이 한 만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쟤들이 나를 봐줘가지고 더 잘해줄 거야. 이 아빠, 이 사인문에 지금 아빠, 내가 저렇게 큰일을 하고 멋진 선배한테 돈을 주면 선배가 더 불려준대. 그래서 하는 소리가 누구도 믿지 마라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네가 번듯하고 멋진 인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너가 멋진 삶을 살면 너가 멋진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분의 사연이나 제가 당한 사기의 심리는 나는 내가 황심소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어냈기만 하면 황심소 방송이 저절로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내가 가진 이 답답함과 이 안타까움, 이 많은 사연을 주신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에서. 아, 그런 기대까지도. 아, 당연하죠. 내가 내 집 팔아가지고 왜. 그쵸. 그런 모험을 하려고 했겠어요. 네, 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변호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변호사들은 진짜 도장값으로 일한다 외에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래서 다들 변호사가 되려고 난리를 치는구나. 변호사는 사기치먹고 동쳐먹는 가장 전선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런 어깨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들이 이런 힘없고 돈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는 걸 항상 광고하듯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를 알게 된 거죠. 이 세상의 이치를 아직도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배우는 나의 모든 경험에서 뭔가를 배우는 데서 여러분들이 짠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엄청 짠함을 느껴요. 아,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야, 몇 억짜리 레슨은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배우게 되는구나. 짧은 시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계속 당했던 사람들은 계속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사람 뽑으면 이 나라 잘 살 거고, 이 사람 뽑으면 국민 행복할 거고, 이 사람 뽑으면 이 나라 정직할 거다. 다 그런 생각으로 뽑잖아요. 네. 그 자기 당한 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리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리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 처하게 되는지 알아요? 엄청나게 자괴감이 시달리고 그렇겠죠. 자책을 하게 되고 그렇겠죠. 자해하는 듯한 심리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은 그걸 빨리 봉합하고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찌질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버려요. 박사님도 리뷰하시면서 리뷰를 하는 거는 지금 내가 그거를 더욱더 배우겠다고 하고 지금 심지어는 이 사연까지 받게 되고 황심소 내가 만천에 다 알리는 거는 두 분 다시 당하지 않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라니까. 돈이 얼마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두 분 다시 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헛된 기대를 하게 되면 이런 비슷한 일을 또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매번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하고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하고 정치인에 대한 심리 분석을 할 때 가장 분명한 거는 국민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들한테 사기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계속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정치인에 대해서 심리 분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깐다, 디스했다 라고 하지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믿고 싶은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일에 똑같은 경험이고 현상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제가 멍청하니까 사기당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멍청해서 그러면 널 그런 대통령을 뽑아요? 그거 아니거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그런 선택을 왜 하게 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리뷰를 명확하게 안 하려고 그런다. 박사님이 자기 반성을 대신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싫은 거지.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황심소는 그거 간혹 가다 갈 때마다 더 악성 댓글만 달린다고 그러더구만요. 예. 자, 이분이 이제 사기 당하는 사람의 심리. 아, 사기 안 당하는 법. 나 다 이야기했죠? 너무 생생하게 네. 얘기해 주셨어요. 네, 정말 생생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속상했네요. 그러게요. 근데 네. 오늘 말씀 중에 그 노예들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저는 되게 인상 깊고 황심소를 참여하면서 가끔 아 이게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살떨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뿌듯한데 라는 느낌이 그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본인 노예 탈출하는 거야? 노예 탈출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거였구나 여기가 이 정체성이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황심소의 이 진짜 방송의 정체성은 이 심리 노예 상태에서 해방 운동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네. 독립하는 나를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파이팅. 네. 유관순의 마음으로. 유관순의 마음으로. 어, 만약에 언제 유관순 되셨어요? 네. 네. 짠 선생이 짜잔 하는 그날까지.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 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